여러분, 정말 수능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 평상시에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을 거라고 믿고요. 다들 좋은 점수 얻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번 수능은 모의고사와 크게 차별이 없었고요. 난이도는 제가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고 학생들마다, 여러분마다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는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기존의 어떤 문제 방식에서 특별하게 벗어난 건 없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의 반영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잡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비문학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동일한 것은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았다는 거, 길이가 짧아졌다라는 것과 그 대신 내용이 깊게 들어가는 문제 있기보다는 어떤 정보가 몇개더 나열되고 그 정보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문들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풀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서 저는 이제 다른 건 풀어보지 않고 문법만 풀어봤는데, 문법은 문제가 그래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 작년 비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문법 공부를 논리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예비 고3들이 이 총평을 본다면 내년에도 이 정도로 나온다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면 될것 같고요. 문학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정리하기보다는 자료 보기보다는 내가 보기라는 선택지라는 기준으로 기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좀더 시간 안에 문제를 다풀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나온다면 지문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읽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정리, 읽어가는 그 각각의 제시문별로의 특성을 잘 요약 정리한다면 문제 또한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어쨌든 요번에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표준 점수는 높을 것이고, 언매가 조금 어려울 순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게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매는 철저하게 암기보다는 내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토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의 그 능력을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면 언매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팍팍 줄어들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매 같은 경우도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연습, 그 논리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무엇인지는 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본다면 언매도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본 친구들은 조금 편안히 쉬도록 하시고요. 예비 고3들은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아, 수능 국어라는 본질이 이런 거구나. 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묻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논리 스스로 풀어가는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스스로 읽어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뭔가 자료를 보거나 뜻풀이를 받아 적거나 라고 하는 수동적인 공부로는 점수는 오를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국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주체적으로 분석력을 갖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5등급 이하여도 충분히 1등급 갈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능 본 친구들은 고생했고요. 예비 고3들은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차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